월요일에 학교가 왔더니 아니 이게 뭐야 주말 사이에 애벌레가 번데기로 변했더라고요. 톱밥 위에 저렇게 번데기 놓아두면 위험하다고 어디서 주워들어서 급하게 학교를 배회하다 벽돌 발견. 이제 이 벽돌은 풍뎅일 겁니다. 다시 교실로 돌아와 작은 사육통에서 조심조심 번데기를 빼내려고 했는데요. 으악, 번데기 갑자기 왜 꿀렁꿀렁하는 거야. 번데기 옮긴 후 애벌레 머리 껍데기만 남으니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. 뿔을 보아하니 이번 건 암컷이겠죠? 이제 인공 번데기 방을 만들 건데요. 먼저 큰 사육통에 발효 톱밥을 옮겨 담은 후 분무기로 여러 번 뿌려 축축하게 만들어줬고요. 그리고 번데기 방이 될 벽돌 투입. 자 꿀렁꿀렁 번데기야 이제 집 들어가자. 벽돌 구멍 속에 번데기를 세로로 넣어주면 끝. 그런데 그냥 이렇게 두고 퇴근하면 내일 아침에 분명 애들의 호기심에 번데기를 막 만져볼 것 같아서 후다닥 경고문 만들어 사육통에 붙여놨습니다. 얘들아 번데기는 충격에 약하대. 성충이 될 때까지 눈으로만 보자.